안녕하십니까. CNG 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뉴노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둘다다좀 난해한 말인데요. 오늘은 우리 CNG TV에 자주 나오시는 강태욱 연구위원을 모시고 우리 독대를 한번 해가지고 좀 깊이 있게 한번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다 많이 아시지만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현재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10몇 년 이상, 한 15년 정도 건축 IT라고 그래야 되나요? 건설 IT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때 뭐 논문도 그렇게 쓰시고. 우리 뭐 전에 직장 다니실 때에도 우리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몇 개월 전에는 또 휴식년인가? 안식년을 안식년으로 해서? 연구년 갔다 왔고요. 갔다 오신. 작년에 이제 뭐야, 플로리다에 있었고, 거기 같이 이제 연구하시던 이제 그 교수님과 그 학교하고 같이 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좀 힐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구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하나 내셨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거가 되겠죠? 제가 작년에 있으면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뉴노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썼던 책들이 거의 BIM이나 아니면 뭐 스캐닝, 3차원, 뭐 이런 쪽에 있는 책들이 다수였는데, 아마 이 책이 거의 처음으로 IT 쪽에서 이제 일반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이제 지금, 근데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안 좋게 보면 약간 외도고 또 좋게 보면은 이게 옛날에 IT에서 디지털로다가 이제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IT는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 많은 했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IT가 디지털이 아니냐? 디지털이랑 IT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디지털은 또 IT랑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가 완전히 디지털로다가 IT랑 결별하고 디지털로 확 깊숙이 들어가는 거가 아닐까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게 서로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외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공을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그렇죠. 건설 토목 공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해서는 이제 저는 서로 이제 같은 어떤 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융합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거, 를 이제 어떤 다른 하나의 분야에 이제 얼라인먼트 하는 그런 컨셉으로 계속 무언 어떤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뭐 외도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생각이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약간 좀 폐쇄된대요. 저도 항공이랑 IT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셨죠. 근데 이제 IT 쪽으로 가까워지면 약간 또 항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 야, 왜 그쪽으로 하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카테고리를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이게 관공서에서 뭐 이렇게 카테고리 체크라든지 뭐 이런 거할 때는 좀 약간 애매해지는. 그게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은 약간 산업 IT고, 그 한국에서 IT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것처럼 순수하게 IT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IT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요즘 시대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컨버전스를 잘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어떤 트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이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또 약간 나눠지잖아요. 왜냐면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뭐 비즈니스나 이런 게 순수한 건 아닌데 비즈니스 쪽으로만 그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오늘 포커스는 그냥
제너럴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가요? 일단 그게 이제 발표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던 비즈니스 쪽에 관련된 부분이고 뒷부분이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이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오버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요 책이 네. 그 우리 요 이사가 이렇게 마인드맵 컨셉맵으로 글을 네, 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고마우시게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 책을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감사하고요 그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오버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첫 장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모든 내용을 여기서 얘기는 못하고요 거기서 그냥 핵심 이제는 몇 개만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클릭해도 되죠.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예, 보통 이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얘기를 하고 그 뒷부분은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을 하려면 식으로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하시죠. 아, 네. 예, 제가 그러면은 네. 요 자료를 보면은 이제 사진들이 많고 이게 설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건지 아니면 커다란 꼭지를 한 다음에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일단 예, 커다란 카테고리 하나를 네. 쫙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즈니스 쪽 파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 있었을 때 예, 이런 코로나 상황이었거든요.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이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이미 줌으로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전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얘기는 많았는데 코로나 때 이제 완전히 그냥 이게 폭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누가 리드를 하냐. ABC 중에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설문 결과가 있었고 다들 이렇게 바뀌었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툴에 대해서 억지로 사용하게 되는 강제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뉴노멀이 된 거죠. 네, 사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는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옛날부터 계속 지속이 됐던 건데 이게 어느 순간 그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마켓을 흔들어 놓는 그런 어떤 완전히 플랫폼화가 돼버렸단 말이야. 게임 체인저가 돼버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지금 애니아 컴퓨터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못한 네, 그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어떤 컨셉을 들고 나면 손안의 컴퓨터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요즘에 엣지 컴퓨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요즘에 얘기한 디지털 트윈을 선도하는 G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 업체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옛날보다 네. 예, 이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디지털화에 성공을 했던 분야, 이제 자동차 분야의 테슬라 같은 케이스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가 지금 $70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자산 가치도 이제 훨씬 더 많아졌죠. 근데 사실 GE에 비해서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는 업체인가요? 진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잽도 안 되는 업체가 지금 완전히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 좀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GE 케이스를 보면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GE는 가지고 있는 성공 자산이 너무 많아요. 반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레거시 코드 베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핫하고 뭔가 재빠르게 애자일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 커다란 유조선을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커다란 유도선이 암초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을 빨리 틀어야 되는데 당연히 방향이 빨리 안 틀어지죠 이게. 그걸 이제 좀 비즈니스 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일하는 체계, 문화, 그 다음에 휴먼 리소스,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일하는 절차,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이분들을 이제 리소스를 대주는 분들 있잖아요. 스테이크홀더, 주주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성공을 너무 맛봐서 레거시가 있잖아요. 그게 움직이기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 지도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윈을 한다고 상당히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쉽지는 않고 어려운 부분이 많죠. 포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그 자기가 이제 자동차 사업 확산하겠다고 전기자동차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디지털 하겠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것도.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애자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진행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데이터인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이제 댐 사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정부에서. 그게 이제 흘러나온 이유가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데이터로 혁신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무인 자율차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AI든 이런 산업들이 다 여기에서 뭔가 플랫폼을 장악해서 시장을 막 확장해 나가니까 위강을 얻었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그것까지는 좋은데 분위기 형성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탑다운으로 오다 보니까 그냥 데이터를 그냥 무조건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라벨링해서 처리를 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들어간 감이 좀 있어요 이게.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다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경제성이 높아지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한 20년 전에 뭐 IBM에서 그 비싼 컴퓨터 시스템을 들여와서 쓰지 사람이 안 변하면 가장 비싼 장난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의외로 역사에서 있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는 게 이게 사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DNA가 잘 까먹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까먹고 또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옛날 고생한 거는 자기는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만 해도 그 동전 없어가지고 전화 못 걸던 그런 그 동전 넣어서 하는 전화 세대가 있는데 요새 뭐 MZ 세대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핸드폰에 그쵸. 다 갖고 있는.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우리가 IT 초창기 하던 사람들은 야 IT 하면 유지 모습이 무지하게 든다 이게. 그게 다 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공짜로 인터넷 쓰던 사람들은 야 누군가 하겠지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옛날에 이제 뭐 ERP 시스템 그때도 이제 그 비슷한 맥락이죠 사실은. 그거 너도 나도 했었지만 거기서 성공한 케이스 생각해 보면 이제 또 많지 않았고 지금 PLM 전문가시지만 그것도 이제 해보시 케이스가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또 그 사실은 예,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PLM이나 네. 엔지니어링 디지털 엔지니어 이런 거를 제일 잘 쓰는 회사가 GM인데. 지금 아까 뭐 GM 말씀하셨는데 GM도 테슬라보다 자산이나 이런 건 엄청 많은데 미래 가치는 테슬라의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지? 옛날 세대들은 옛날 경제로다가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기대에 대한 자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쵸. 그런 느낌은 들어요. 생각이. 예, 이게 그 데이터 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리적인 어떤 컨셉이 많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분명히 거품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데이터가 양이 많아지면 거기서 미리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그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게 이제 밸류가 되는 거지만 아니면 진짜 모래 속에서 어떤 그 바늘찾기처럼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메인턴스 기능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처음 알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그 아마존에서 그 옛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없어도 살 수 있게 그 오라클을 꺼버리는 그 행사를 한 거가 있던데 내가 볼 땐 되게
야, 데이터베이스를, 다 요새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빨대 꽂고서 다저 돈을 벌었잖아요, 이게. 아, 이런 얘기 그냥 바로 해요. 야, 여기 말씀을. 어떻게 아, 되나요? 아, 특정 근데 회사에서 그게 별로. 없어진 건데,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한전에서 오는 전기를 끊어도 우리는 자체 전기로다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에서 오는 그 외부 전원을 딱 끊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 뭐야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그 예전에 이제 시스템 자체도 레거시가 많잖아요. 그뭐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레거시냐 레거시가 아니냐 뭐 이게 이제 뭐 선악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용자였던 경험이나 요구사항에 충분히 부합을 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게 이제 뭐 새롭게 뭐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탑 비즈니스 프라이어리티라고 해서 어디서 조사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사용자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그쵸, 있고, 이제는. 예,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젊은 세대만 해도 뭐 디자인해서 주면은 우리가 쓰면서 불편해. 왜냐면 전에 제그 와이프가 그 청소기를 하면서 되게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엔지니어였을 텐데. 아니, 엔지니어가 저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을 텐데 왜 저걸 캐치 못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엔지니어는 이제 퍼포먼스, 성능에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사용자의 그 경험이나 이런 걸 약간 무시를 했는데 요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불편하면 그냥 요즘에 올리잖아요, 이게. SNS 바로 올라가죠. 그러게. 그래서 잘못하면 그 제품이 매장될 수도 있어요. 피곤한 바로. 세대가 아닐까,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그 대신 쏠림이 엄청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스포티파이 같은 이런 어떤 앱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수천만 명 이상 유저가 있대요. 근데 이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된게 아니라 이거 음악을 예를 들면 추천해주는 서비스예요. 이게 상당히 유명한 사례인데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하는 연구팀 외부에 있는 그 조직을 인수를 했어요, 통째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듣는 이제 음악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미리 예를 들면 일주일 다음에 당신이 이제 들어야 하는 뭐탑10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딱딱딱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음악 성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한테 맞네. 그리고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깅을 할때그 비트 있잖아요. 비트를 맞춰주는 음악을 플레이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감동. 근데 이거를 들으니까 그 미국의 한 비즈니스 그 알렌 머스크인가 그 친구 얘기가 돈을 벌려면 커스터머가 생각하지 말게 해야지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가 이걸 어떻게 쓰지? 요새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매뉴얼 보거나 그걸 찾아가거나 이러면은 돈을 벌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 찾아가는 서비스. 옛날에 우리 한번 우리나라도 유행했었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 아,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할 때, 이게 내가 있잖아요. 뭔가 한번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요즘에 뭐 PC 중에 유명한 거 많이 나왔어요. 그게 예를 들면 MSI 같은 거. 사다 놨는데, 또 들어갔는데, 또 이상한 거 검색이 되면은 그 사이트 안 가잖아요. 솔직히 안 가잖아요, 이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알수 있게끔 제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요즘에는 그냥 거의 이제 비즈니스 성공 모델의 그냥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그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통합해 거죠. 예, 포장하는 포장을 거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 케이스는 뭐였냐면, 이게 케이퍼 아날리틱스라고 해서 부동산을 분석해 주는 데예요. 근데 이제 이 업체가 지금 이제 7,500 밀리언 달러 이제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이야. 근데 이 업체가 하는 일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보험 같은 거 많이 들어요. 예, 보험을 들때 예를 들면 허리케인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게 보험료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팩터가 되게 보여줘요? 복잡한. 예, 그걸? 보여줘요. 예, 그래가지고 보험사한테 제시를 해줘요. 아, 당신네들 이런 어떤 곳을 보험을 커버리지를 하려면 최소한 비용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일종의. 근데 이제 이게 그 중국이나 뭐 이런 데는 이 풍수지설까지 얘기해 주면 엄청 인기가. 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이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풍수, 그 디지털로는 좀 안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게 하여튼 뭐 중국은 상상 이상의 나라다 보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웃기잖아요.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디지털이 왔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거는 옛날 생각을 다 하는 거잖아요. 뭐 손금도 디지털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는 그대로인데 도구만 이제 계속. 네, 도구가 많이 네, 발전했죠. 이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제가 이제 건설 쪽이기 때문에 좀 약간 넣어놨는데 건설 쪽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 펀딩을 많은 받으면 업체예요. 독셀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더 많이 받았어요. 이 업체는 뭐냐면. 그냥 공사 현장을 이제 그 뭐 안전모 위에 이제 카메라를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스캐너를 부착한다든지 해서 돌아다니면 그 사물을 다 디텍션을 해줘요. 그래서 현재 공사가 계획 대비 얼마 정도 완공이 됐구나 이걸 리포트를 쭉쭉 내줘요. 아, 이거 어디 어디다 풀어줘요? 그걸 그 당시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돌아가서? 돌아가서 하겠죠. 예, 그 서버로 다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요즘에 뭐 툴이 워낙 좋으니까 그거 분석을 해줍니다. 뭐 이런 업체도 있고. 그거 참 재밌는. 예, 뭐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 특히 환경 규제가 심하거든요. 환경에 뭐 예를 들면 뭐 사람한테 이제 위해한 어떤 가스라든지 이런 농도가 있으면 바로 이제 이거 매니저한테 조치가 안 되면 이게 또 셧다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서비스에서는 펠라소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근데 예. 이게 예. 그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뭐 IoT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저게 다 IoT로 그냥 스며든 거지 않습니까? 스며들었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그 아주 옛날에는 영업한 자에도 뭐 취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비즈니스 할 때 영어는 물론 해야지 어디 가서 협상을 하는 것처럼 IoT가 그냥 이렇게 딱 스며들어 버리는 거가 아닐까. 아까 보여주신 것도 다 IoT잖아요, 이게. 예, 이게 툴 자체가 옛날에 이제 뭐 그 외국어 영어를 배워는 게 스펙이 됐듯이 이게 스펙 자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비즈니스 뒷부분에 툴 부분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거 이제 보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상으로 펜스를 쳐놓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매니저를 알려줘요. 아. 이게 스팟R이라는 그 이제 또 스타트업이에요, 이것도. 이런 업체들이,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받았죠. 이런 업체들.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유즈케이스의 어떤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보면 대부분 다 이제 KPI를 잘 설계해서 그래요. 이게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 만약에 내가 뭐 어떤 물건을 많이 파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그건 KPI가 물건 많이 파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사고율을 줄인다, 재해를 줄인다라고 하면 그게 또 KPI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를 빨리 전달해서 아까처럼 이제 뭐 시공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파악해서 올리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그 같은 경우에는 리드타임이라고 해서 정보를 빨리 가공해서 알려주는 게 가치잖아요. 예, 그런 가치를 KPI를 잘 설계를 해서 해야지 그거에 아주 깔끔하게 얼라인먼트가 되어야지 이제 성공한다는 그런 어떤 케이스를 앞에서 잠깐 본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이제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객 경험하고 프로세스 개선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 이걸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장을 어디서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딱 가보면 어디 공장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겠다 자동화 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위험한 사례가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그거 빅뱅식으로 다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망하죠 그냥. 문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어디를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든 뭐든
그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된다. 아, 하면 잘 된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전도하시는 분들도 스마트 팩토리의 모든 인더스트리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뭐 건설도 다르고, 그렇죠, 뭐 다 다르죠. 제조업도 다르고, 뭐 물류도 다르고.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스마트 팩토리에 약간 꽂혀가지고 이제 그걸 그 다 저기를 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가끔 뭐야, 아 그런 분들 필요하시긴 하시는데요. 예. 가끔 이런 분들은 좀 약간 좀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가 많이 이슈가 됐었죠, 코로나 시즌 때. 근데 메타버스에 대한 예를 들면 이제 영화 한 편 보시고 나신 다음에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메타버스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나 상당히 위험하죠 이게. 아니 저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일종의 약간 좀 혁신적인 거잖아요. 미래에서 네. 여지껏 이게 리퍼런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레퍼런스를 네. 달랄 수도 없고 근데 약간 새로운 거는 나름대로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가. 그러니까 리스크를 리스크를 왜 얘기를 안 해주냐 이러는 거예요. 리스크를 이제 테이크를 고객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책에도 이제 그래서 실패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이러한 아까 GE도 있고 포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 미 국방성 같은 공공기관은 실패를 더 잘해요. 그러나 근데 이제 그 실패를 좀 했으면 약간 공유를 하면 그래도. 그 공헌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실패 사례는 잘 공유가 안 공유가 되죠. 안 되니까 공유가 안 되죠. 그게 담당자가 네. 그게 아, 근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네. 우리가 볼 때는 뭐 국방성이나 이런 데 실수를 하면 네. 걔네들은 약간 좀 공유를 해서 야 이 길이 아닌 것도 해법이잖아요. 이게 여기는 좀 문제가 있다. 다른 길로 가라. 뭐 그러니까 이런 좀 거버넌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거버넌. 해도 내가 절대로 문책하지 않고 담당자 안 자른다는 그런 거버넌스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아무래도 쫄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 사실 지금도 네. 그거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왜냐하면 BIM도 들어오면서 네. 뭐 그게 그 비단길 꽃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전혀 아니죠. 전혀.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면 야 BIM 하면 뭐 그냥 돈이 막 생기고 네, 뭐 메타버스처럼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네. 약간 좀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이 방향은 맞는데 뭐 굳이 쓸데없이 실패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도 좀 약간 뒤에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쨌든 간에 페인 포인트가 어딘지 그게 이제 실무자들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어딘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사실은 현장에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봐야 돼요. 예를 들면 그쵸. 스마트 팩토리 하면 스마트 팩토리 가봐야죠. 거기 팩토리 가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유저가 뭔가 좀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최소한 그래도 하루 이틀은 기거들 하면서 같이 일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대충 감이라도 잡을 거 아니에요? 약간 이게? 좀 그 컨설턴트들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요 부분에 약해가지고 용어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론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거에서 제너럴한 걸 알다가 오면은 저런 데를 이제 모르는 거죠 이게. 그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거기 이제 그 연구원 들어가기 전에 도로 단지 소프트웨어를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그걸 개발을 했던 적이 있어요. CAD 그 엔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거의 한 2, 3년을 파견 나갔었어요. 거기 이제 현장에서 설계를 다 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이렇게 아이디어한 어떤 구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조직 문화라는 게 있는데 조직 문화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직원들이 반대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내가 잘릴 것 같아. 이러면 누가 요구사항을 주겠어요. 주지도 않을 거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어떤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리더가 줘야 되는 거고 그 리더가 사실은 이런 어떤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뭐야 페이스북 초창기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geek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툴은 다 경험을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혁신 팀에.
디지털 혁신팀이라고 지금 각각 공간이나 공사나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거기에 이제 뭐 컨설팅 때문에 그 뭐야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도 이제 모 이제 그 공단인데 혁신팀을 만들었다고 작년 말에. 근데 이제 좀 들어보면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디지털 툴이 어떤 게 있는지 경험한 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게 그러면 툴을 가지고 뭔가 이제 뚝딱뚝거리면서 만들어야 되는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이 안 잡히면 사실은 아웃소싱을 할 때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면에서 다지 않습니까? 네. 요새 보면은 뭐 AI도 인력이 네. 부족하다 그러고 뭐 메타버스를 네. 뭐 물론 뭐 시작도 안 했으니까 뭐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는 뭐 빅데이터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뻑하면 뭐 100만 명 그 양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또 질도 있지 않습니까? 리더면 그냥 일반으로 다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인원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지털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대로 하는 전문가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비경력자보다 거의 생산성이 한 100배 이상 날 거야. 100보다 더 날 수도 있어요. 동감해요. 네, 왜냐하면 네. 이 현업에서 딱 보면 어떤 사람보다 이제 뭐 아주 최고 A급 인력은 100배라고 그러지만 보통적이도 한 10배나 이런 코딩이나 특히 이런 데는 그 차별이 너무 많이 나는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타이핑을 빨리 친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이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경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게 있잖아요. 그 솔루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예, 숏 패스를 알아요. 근데 경험이 없는 이제 분들은 이렇게 돌다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냥. 솔루션이 없어요. 이러면 시간에다가 비용까지 같이 낭비가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인재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걸 보면서 이제 저기한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한 사람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네. 근데 그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 피지컬 하드웨어를 개발한 사람은 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는 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서 이제 하신 분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디지털 툴을 있잖아요. 배워서 그걸 이제 거기에 적용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좋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전기자동차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사실 전기자동차가 대세고 막 나오면 그 전에 전기자동차가 아닌 그 화석연료를 쓰는 휘발유자 이런 걸 하던 정비하던 사람들은 그 전기차를 정비를 못 한대요, 이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 그거 테슬라 나올 때 저도 그거 질문 드렸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이게 이미 대세라서 이거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상황이.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딱 가서 전기 자동차를 딱 봤는데 내가 평생에 엔지니어였는데 이 그 내 머릿속에 있는 그동안 쌓였던 그 프레임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연료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앞에 엔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는 전기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보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테슬라는 실리콘밸리 이제 그 어떤 개발 문화, 소프트웨어 문화를 이식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실 자동차 업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컴퓨터인데 굴러다니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잘한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플랫폼을 오픈소스화 했다는 거예요. 그 배터리라든지 이제 아키텍처를 오픈으로 풀어버렸거든요. 옛날에 전통적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 유출이죠, 그게. 근데 얘네들은 실리콘밸리에서 했던 식으로 플랫폼을 장악하려고 적용을 한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뭐 페이팔 마피아라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벌써 다른 사람들이 상황 못하는 데를 먼저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컨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좀 고민을 하면 항상 이제 이런 성숙도 모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조직에 내가 이제 당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엑셀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하라고 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이제 사용하는 툴이죠. 로드맵을 만들려면 일단 성숙도 모델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내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났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면 이 정도 많이 가야 됩니다. 얼마 정도 이제 리소스가 필요해요. 이런 툴로서도 사용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설득 논리로. 그럼 저기 그림에서 그 스테이지 완서부터 일단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들어간 네, 쭉쭉쭉쭉. 거라고? 쭉쭉쭉. 네,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어떤 성숙도 모델은 이제 카니기 멜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성숙도 모델이 있어요. CMM이라고 상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유명했어요. 그게. 그걸 거의 차용해서 써요. 최근에, 최종 단계로 가면 대부분 다 데이터를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서 프리딕션 해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걸 어댑티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비즈니스 밸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 비용 대비 이제 연 벌고 있는 이제 어떤 밸류 거기에 이제 성숙도 모델에 대한 레벨을 이렇게 같이 멀티플라이를 하고 이제 연수를 곱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밸류가 나오게끔 디자인을 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면 CEO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아직 이서주지만 갭이 이 정도까지 날려면 선도그룹이 여기니까 그러면 이 정도 투자는 하면은 이렇게 비즈니스 밸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이퀘이션은 사실은 사람 간에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컨센서스 합의해서 조직 간에 정리를 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우리가 여지껏 이제 4차 산업이나 뭐 여기 보니까 미드 사이즈니까 이렇게 대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스테이지가 보통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좀. 아, 그거는 설문조사를 해보진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서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알아야지. 듣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박사님이 PLM 쪽 하시니까 PLM 쪽에서 최근에 모 업체에서 PLM 있잖아요. 전사로 했대요. 네. 근데 전사로 했는데 그 업체가 N모사예요. 그 업체가 지금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전에는 페이퍼나 도면이 다 뭐 예를 들면 디터블젤 이런 파일 폴더로 각각 들어갔을 때 각각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이솔레이트죠 그게 아이솔레이트. 예 그냥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싱크까지 가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는 꽤 이제 그 업계에서 뭐 랭킹 한 두 번째인가 예 되는 업체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사례로 근데 이제 예. 여기 예. 책에서 네. 그래도 이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문화가 약간 좀 이제는 좀 날아갈 정도의 기반이 돼 있다를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보는지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눴는데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제가 이제 그냥 뭐 그냥 건설 분야만 딱 들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건설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뭐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뭐 대기업 투자를 하죠. 근데 사일로거나 아이솔레이트나 둘 중에 하나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통합해서 연결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이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게 사람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제가 처음에 BIM에 들어왔을 때 네. 느낀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이거잖아요. 네. 그 사일로죠. 사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BIM 초창기에 네. 왜냐하면 디지털 도면이나 이런 거가 되면은 여기가 이제 좀 되고 그 다음에 네. BIM이 조금 돌아가면 스테이지 2. 네, 그렇죠. 이게 좀 연결되고 뭐 공개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BIM도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툴이죠, 툴. 뭐 네. 이게 메인 스트림 안에 또 예. 스레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예, 스레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BIM 쪽의 성숙도 모델은 제가 예전에 연구를 했었어요. 그때가 벌써 2012년도였으니까 벌써 한 10년 됐는데 약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레벨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은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약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보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 서구 문화는 네. 굉장히 그 수학적이고 어떤 뭐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스테이지 뭐 이런 걸 해서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진계도 이렇게 한 것처럼 숫자적으로 굉장히 하는데 네. 한국은 약간 좀 이렇게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숫자화하는 거를 뭐 약간 좀
그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인문학적으로 슬쩍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이제 그게 편하죠. 편하고 편하잖아요,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배에 올라탈 수 있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죠. 예, 누구나 이제 그 정도는 내가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반대로 처음에 이제 많이 올라타는 효과는 있는데 배가 추진력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방향타가 명확하게 하려면 내가 누군 방향으로 어느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하죠. 이렇게 난침판이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숫자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매추리티 모델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런 걸 가가지고 디지털 트윈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 체계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AI 했다. 근데 AI가 그것도 이 어떤 그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뭐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니잖아요. 뭐 AI 냉장고 네, 어디가 AI고 뭐가 하는지 이게 모르니까 애매모호할. 예, 네, 그 뭐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게 이제 그냥 그 하나하나 그냥 쭉 잡기 시작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문화를 일단은 형성을 하고 현재 내 위치가 이제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정의를 하면 이게 이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가치를. 그거 이제 사용자하고 현장에 가서 부대껴 보면서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얻으면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눈이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툴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얻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을 하면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이제 그냥 핵심적인 예,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면 요즘에 얘기하는 뭐 디지털 트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끔 제안을 해도 되고 불필요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로드맵인데요. 이 로드맵도 그냥 큰 프레임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아까 똑같아요. 페인 포인트 인식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이제 표준화를 해서 이제 사전 작업을 해야죠. 프로세스가 뭐 저절로 바뀌진 않잖아요. 사람들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페인 포인트를 이제 비즈니스 가치하고 정렬을 해야죠. 이렇게 솔루션하고 같이. 그래서 최적화를 하는. 이게 이제 로드맵의 하나의 예시인데 다 비슷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기술을 그냥 적용하는 거는 플랫폼 적용한다 이거는 좀 갑자기 말이 안 돼요. 이걸 하니까 네. 좀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어요. 네. 그 페인 포인트를 못 찾으면 무통증이면 그냥 그 하면 안 되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 우리나라에 하면 통증이 없으면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괜히 이제 뭐 그 뭐야 비타민 뭐 그 아 근데 우리가 이걸 여기서 얘기를 했을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GCNS나 이런 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많이 얘기 저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책이고 좀 이제 자유로우니까 조금은 그 뭐 편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기업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프로핏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안 오면 니들 살아남을 수 없다. 생존은 못한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스피커는 이제 뭐 포인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막 이러면은 이제 서로 달라질 수가 있는. 뭐 근데 어쨌든 알게 돼요. 고객은 알게 된다. 결국에는. 자, 또 예, 이제 이건 이제 툴이에요, 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어느 순간 그냥 툴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진짜. 상황이. 네, 어쨌든 뭐 컨셉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피지컬에 있는 거 이제 디지털하고 이제 서로 일종의 이제 그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하거나 하면 현장에서 이제 뭐 리워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주 작은 비용으로 이런 컨셉에서 시작이 된 거죠.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BIM 하는 이유가 원래는 새로 그 건물 때려 부수지 말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의 최적 조건으로 다 디자인 한 다음에 한 방에 끝내자. 아 근데 나는 좀 약간 좀 의문이 네.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PLM계에서는 올해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네. 디지털 스레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도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건축 쪽에서 스마트 시티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하면서 그게 조금 다른데 그 건설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엄청나게 크고.
크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거는 뭐 모든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 거고 이 기계에서는 뭐 내가 요만한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협소하다 그럴까? 그 뭐 디지털 트윈은 이제 리얼타임으로 막 그 양방향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데가 막 이렇게 막 요새는 디지털 트윈 서비스도 나오고 뭐 플랫폼이라고 해서 나오죠. 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제 좀 대중화됐는데 그 전에는 우리 그 PLM 쪽에서는 왜 다른 데서 디지털 트윈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아바타도 아니고 그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편하게 얘기하니까 보통 이제 제조 쪽에 시작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가상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비용을 아끼자 이런 컨셉에 시작을 한 거고 뭐 아시다시피 뭐 이런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있죠. 뭐 서로 이제 커넥션해서 뭐 IoT를 이용하든 센서를 이용하든 해서 커넥션해서 버추얼 이제 디지털 월드로 데이터를 올리고 거기서 분석해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고 사용자의 경험을 이제 개선하고 뭐 이런 어떤 컨셉에서 이제 이런 어떤 툴들이 사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게 요즘에 이런 게 확산된 이유가 오픈소스 이제 에코시스템이 많이 확산됐어요. 이미 툴 같은 게. 이것도 뒤에 좀 약간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후행하는 데예요. 제조업에 비해서 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약간 두들겨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냥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본 거예요. 옛날에 한번. IoT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올려서 BIM을 엮어서 AI로 분석을 하고 이게 이제 현장에 액추레이터나 이제 로보틱스 기술 이런 게 적용을 하고 뭐 스마트 시티에 이제 의사결정에도 적용이 되고 이걸 증강현실을 이용하던 이 전체 데이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뭐 무결성을 이제 확보하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컨셉 시나리오가 이제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애큐지션해서 클라우드로 오고 이런 몇 가지 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툴들이 이미 많이 확산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제 어디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비즈니스 아키텍트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구글링 쳐가지고 그냥 얻은 건데 IEEE에서 나온 저널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오른쪽에 보면 툴들이 막 박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카프카라는 툴. 이게 대용량 데이터 스트리밍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오픈소스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들어가 있죠. 대용량 처리하는 솔루션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어떤 커머셜한 툴들이 장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오픈소스가 대세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은 이런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해본 그 어떤 그 이제 깊한 인재가 스마트 혁신팀에 들어가 있어야지 비용도 아끼고 지속적으로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딥러닝 쪽에 욜로라는 툴이 있어요. 그냥 학습 모델에서 전이 학습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런 것들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 얘가 이제 몇 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안전 관리에 적용을 하면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장비가 움직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알람을 주고 매니저한테 경고를 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은 요즘에 이제 오픈소스 툴 몇 개만 알면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미. 이거는 작년에 제가 이제 미국 갔었을 때 거기에 이제 과제를 같이 했었어요. 거기 연구 대학원 대학교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자고 해서 했던 내용이 환경 관리에서 환경. 빌딩 내 환경이 이제 예를 들면 애노멀 이상 패턴 같은 거 이제 디텍션하고 그걸 이제 BIM을 엮어서 한 거예요. 이거 대부분 다 오픈소스로 한 거예요, 이게. 심지어 이제 센서조차도 오픈소스 하드웨어 썼어요. 그럼 오픈소스를 좀 잠깐 보면 이게 요즘엔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그 GitHub라고 모르시는 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구글에 GitHub라고 한번 쳐보세요. 여기 GitHub라고 하면은 세계의 오픈소스 다 여기 프로젝트 다 모여 있어요. 이게 오픈소스 관리 프로젝트 툴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계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보면 라이센스 있잖아요. 각각 프로젝트가 수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뭐 얘가 무인자동차 관련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시뮬레이터 뭐 무인 오토노머스 비클 이렇게 쳐보시면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에 라이센스가 이렇게 정책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BSD라고 버클리
라이브러리 라이센스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소스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요. 그냥 상용으로 소프트웨어 이제 무제한 사용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네. 그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네. 커뮤니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센스 왜냐면 뭐 어떤 사람들은 오픈 소스도 상용으로 쓰면 돈을 내야 된다. 오픈 소스가 그냥 오픈 소스가 아니다. 그래서 아닌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있죠. 약간 커뮤니티에서 서로 이런 지식을 교환하는 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구는, 한국은 최근 들어서 오픈 소스에 대해서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 아까 이제 밖에서 박사님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2013년도인가 2012년도에 BIM 쪽으로 오픈 소스 커뮤니티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영국에 계셔가지고 한번 갔었어요. 거기 이제 뉴캐슬의 노선브리아 대학이 있어요. 그분이 그 스티브 러클리 교수님인데 그분한테 가봤더니 그분이 연세가 그때 한 50 후반 60 정도 돼 보이셨어요. 지금 정년 은퇴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업하세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해외 쪽으로 오픈 소스 문화가 그 나이 뭐 고하를 막론하고 상당히 이제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 엔지니어링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최근에 그래도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 이 어디 데이터베이스를 하다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코드를 오픈 소스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이 그 뭐 개런티를 안 한다. 그래도 할 거냐 이렇게 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있더라고 이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있잖아요 그 거기 보면 이제 많이 이제 그 그 소스 코드를 이렇게 찍어서 포크한 그런 어떤 그 레이셔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통 이제 뭐 페이스북이 사용하고 구글이 사용하고 뭐 이런 케이스니까 당연히 그 테슬라도 사용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뭐 로봇 같은 경우에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 안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기업도 사용할 만큼 막강해요. 그냥 오픈소스 커뮤니티 자체가 막강하고 거기서 컨트리뷰션을 좀 하는데 인기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구글에서 연락 와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다만 좀 그런 부분은 아쉽죠. 오픈소스를 사용을 했으면 제품에 오픈소스를 사용했다고 명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R&D를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그것도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카피라이트를 컨트리뷰션을 표시를 해줘야지 이게 그, 발전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그 미국도 가보고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오픈소스의 그 어떤 멘탈리티? 뭐 어떤 수준? 뭐 그런 거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진국이랑 어떤 좀... 갭이 있는지 좀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크레딧 문화에 상당히 약하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그 분야를 막론하여 그냥 예를 들면 건축 쪽 같은 게 건축의 설계자가 크레딧에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크레딧은 잘 안 들어가요. 예를 들면 그냥 전체 이제 그 전체 시공을 관리했던 그 이제 건설사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도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끝난 다음에 그걸 제출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케이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문화적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무인 자동차 이런 거 이제 그 시뮬레이션하는 오픈소스예요. 이게 칼라라는 건데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다 따라하기도 다 나와 있는 만큼 상당히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무인 자율 모드로 시뮬레이션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모델을 올려놓고 차가 뭐 가다 박살이 되든 안 나든 관계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트윈이죠, 그냥. 예, 이런 오픈소스도 있고, 3D 프린터 업계는 옛날부터 오픈소스도 많았죠. 이분이 이제 그 이제, 안드레아는 교수님인데 오픈소스로 이제 3D 프린팅을 다 오픈을 다 했어요. 이 기계부. 이게 이제 커져서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우스도 만들고 이런 걸로 많이 발전이 됐죠. 그리고 뭐 스마트 시티도 말할 거 없죠. 뭐 이게 파이웨어라고 유럽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렇게 이제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 안에 뭐 예를 들면 버스가 이제 언제 몇 분에 도착할지 이런 거 알 때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쉽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깃허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세슘이라든지 뭐 그 어떤 G
GIS의 어떤 매핑을 해주는 이런 어떤 툴 같은 것도 오픈소스로 많이 올라와 있죠. 물론 그 요구사항에 맞게끔 커스텀을 해줘야죠. 하지만 맨땅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런 그 툴이나 기능 자체가 아예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것들, 맵 이제 레이어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제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했던 것 빼고는 가능한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사용을 안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로봇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그 매핑을 해주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매핑할 때 제가 이제 ROS를 썼거든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어디 이제 뿌려주고 시뮬레이션 돌려주고 하는 그런 미들웨어예요. 이거 로보텍스 쪽은 다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좀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아, 그런가요? 그러면 요거 중간에는 이건 스킵을 하고요. 다. 아, 예. 뭐 스탠다드 이런 것도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레퍼런스 한 거는 여기 이제 제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템플릿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현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타입으로 작게 작게 툴을 맛볼 수 있게끔 이렇게 QR 코드 뒤에 달아놨어요. 그 QR 코드를 찍으면 어디와 연결되는 건가요 이게? 제 블로그 연결됩니다. 블로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심심할 때 뭘 해보는 뭐 무슨 뭐 도구 뭐 예를 들면 뭐 만들어 보기 이렇게 이제 각각 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나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니까 팟캐스팅도 엄청 오래전서부터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비하임의 원리라는 책을 2011년도에 했나요? 그때부터 계속 했죠. 그때부터 한 거 같은데 그 다 한 번 다 그동안에 유저들 한번 모여서 한번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그런 적 있으세요? 그걸 하자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그런 이제 시간이 여유가 아직까지 없어서 나중에 한번 예를 들면은 뭐 50세 기념 이렇게 해서 한번 뭐 계속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사실은 오늘은 뭐 책에 있는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 읽으 이걸 보고 책을 읽으시라는 거죠. 책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기와 조금 다르게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진을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건 편하긴 한데 책을 한번 두고 이게 그 한꺼번에 읽기는 쉽지 않은 책이에요. 소설책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틈틈이 좀 읽었으면 하시고 오늘 이제 또 여기 그 저희가 있어요. 그 질문 시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사회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을 일단 하실까요? 3D 프린팅의 립랩의 기능 중에 현재 보완 개선되어야 할 기능의 문의 중입니다. 이거 완전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여기에 맞나요? 아니 그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이 공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블로그에. 거기 이제 라퓨타 뭐 9999@gmail.com 그쪽으로 이제 메일 주시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게 뭐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보완을 할 거야 개선한 거 되게 많죠 사실은. 이게 그 예를 들면 이제 슬라이싱 치는 거 있잖아요. 슬라이싱 치는 것도 모델 3D 모델 그것도 이제 지금 건축 쪽에서는 그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컨버터라든지 변환기 같은 거 만들어서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컨트리뷰션 윤소원님 질문이 연구위원이 해외 특히 미국에서 만난 DT의 종료 사례 중에 성공 비율이나 탑다운식이 많은지 아 저거는요 저거 어차피 위에서 있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이 뭐 밑에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바텀업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서베이하면서 올라가는 컨셉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그게 이제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기 때문에. 윤성원 님은 계속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많은데 기존의 프레스를 최적화하려는 DT가 많고 그보다 테슬라같이 새로운 모델을 찾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DT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 최적화하는 것이 DT로서의 가치가 없는 건가요?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서
비용 절감이 획기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거 훌륭한 DT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어차피 그쪽에 페인 포인트니까 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그럼. 김관도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기업의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걸 말하는데 특히 디지털 모델에서 국내 중소기업 사례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국내 중소기업 사례는 사실은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이게 노하우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해외 쪽의 사례 같은 경우에 뭐 널리 알려진 예를 들면 그 화이자 백신 예, 사례 같은 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이제 그 실제로 그 이번에 이제 백신 상당히 빨리 나왔잖아요. 코로나 백신. 그거 할 때 공정을 계속 이제 재배치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거를 이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네. 뭐 저기도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그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으니까 뭐 왜냐면 디지털 네. 기술을 사용해서 그 전에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이면 뭐 그게 이제 예. 여기서는 아마 전통적인 제조 관련된 예. 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조 예. 방식과 서비스 예. 등 혁신을 말하는데 그것도 일단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맞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아, 요새는 예. 보면은 그 분야가 많아요. 뭐냐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그 어떤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많이 의외로 한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다 혁신 사례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매출액이 실제로 네. 발생을 했냐 안 했냐. 아, 근데 우리 그거하고는 또 약간 그 스마트폰 예, 결이 좀 다른 스마트폰에서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뭐 이렇게 네. 디지털로 선물하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네네. 그 외국에서는 그거 안 하던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편 아닙니까? 그거? 빠르죠. 깜짝 놀라는 네, 것도 많아요, 저희가. 예, 예. 뭐 카카오로 뭐 이렇게 선물 받고 주고받고 하는 차례.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디지털 어떤 혁신?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저희들이 이제 좀 신경 써야 하는 페인 포인트는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제조 방식으로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시다가 이제 디지털 시대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기존에 예를 들면 뭐 많이 이제 인건비도 많이 줄은 그 카카오하고 이렇게 용어가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계시거든요. 예. 난 요 질문이 예.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경험은 있으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인력 또는 공량 내 스마트 팩토리 실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공도 컴컴이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아, 예. 저 관계 없습니다. 예. 예. 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전공하고 관계 없어요. 저는 그 이 많은 모든 전 국민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뭐 어느 정도 깊이는 안 하더라도 예. 저는 이제 저도 당연히 이제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게 너무 탑다운적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네, 뭐 예를 들면 100만 명 양성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된다. 그게 네. 그 모든 사람의 재능이 네.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아무리 중요한 그쵸. 어떤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네. 나이를 많고 네. 뭐 하든 간에 네. 카카오톡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쓰는 거랑 코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그 이게 이제 약간 그 운영의 묘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너무 이제 그 뭐야 아까 이제 100만 명 이런 식으로 양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예, 카운트하게 되거든요. 네. 몇 명 학원에 수료했어 아니,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예. 그 임진왜란 때부터 뭐 110만 정예 이거래가지고 네, 뭐 나라를 100만 팩토리 뭐 네. 이 개수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제 네. 뭐 소프트웨어 코딩을 많이 하시고 이 오픈 소스도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요새 그 또 외국에서 또 트렌드가 하나 있잖아요. 로우 코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코드를 좀 덜 하자.
왜냐하면 사실은 아, 이 코드라는 거가 글 쓰는 것만큼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네. 글 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걸 잘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처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용하거나 코딩을 이렇게 수도 코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웨어 오리엔트된 분들은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기가.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 물론 뭐 저는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전공한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적은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본인이 좋아해야 돼요. 그걸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런 어프로치는 상당히 이제 그 쥐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C++ 뭐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배우기 뭐 이따만한 책 뭐 문법 달달달라 외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수치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달달달달 외운다 이러면 일단 이때부터 재미가 떨어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아니 근데 그 지금 자녀들도 뭐 코딩 교육시키 뭐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죠. 이게 그거를 이제 재밌냐? 그러면 해볼래? 이게 이제 항상 우선이 되는 거지 그 반대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재밌으면은 그거 예를 들면 요즘에 오픈소스 툴이 되게 많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샘플 같은 걸 조금씩 따라하다가 이 부분 문법이 뭔가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 그때 좀 찾아보고 아니, 근데 이런 컨셉이 저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코딩 안 하는 오픈소스 그 AI 요즘에 이제 그 툴이 네, 뭐 예를 들면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코드 이런 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한데 영어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영어가 제일 처음에 구글 번역기 나왔을 때 영어 할 필요 없다고 말씀 이야기 사람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영어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네. 아무리 해도 외국어나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코딩을 많이 했는데 일단 코딩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좀 하고 가능하면은 편하게 가고 싶어 이게. 그러니까 옛날보다 상당히 재미는 있는데 편해졌긴 쪘죠. 네. 옛날보다는 진짜 편해진 거죠 이게. 아 그래서 저는 관심이 그 로우 코드 그 다음에 뭐 요새 그 애플이나 뭐 구글에서 막 하는 그 노 코드 그 코드 없이 어린 애들에게 그 뭐 애플의 아직 내가 공부를 안 해봤는데 스와프트인가? 그런 코드는 뭐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좀 덜 하면 이런 데 적용을 하면 네, 그게 응용 범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박사님도 네, 아실 거예요. 네. 응용 어떤 응용 범위에서는 텍스트 레벨로 해야 되고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 노드 이제 연결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고 그거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네. 요새 그 삼성전자에서 그 그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 기계에게 스크립트를 하면 얘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지 않거든요. 이게 뭐 그 코딩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스크립트든 뭐든 이게 쉬워질 뿐이지. 예. 나중에 한번 그거는 약간 이제 그거 어떻게 들어가면 그거 계속 올라가면 그게 약간 철학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옛날에 뭐 기호학 뭐 나오고 그쵸, 기호학 이런 온톨로지 거. 나오고 시멘틱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건 나중에 지금 우리 그 요새 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그 널리지 그래프라는 것도 그 일종의 그런 기호학으로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좀 C++ 이런 거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요. C++ 예를 들면 인베디드 하려면 IoT 엣지 컴퓨터 하려고 뭐 그 예를 들면 로보틱스 쪽을 하려면 C++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C++가 체질인데 예. 근데 이제 우리 딸들이나 뭐 이런 데는 딱 보면 그냥 엄청 싫어해요. 그냥 그게
예, 근데 어쩔 때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노드로 프로그램으로 쓰는 그래소퍼 같은 거, 만약에 뭐 그거 어플리케이션이 충분하면 그걸로 해도 되고, 응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할 때 뭐 이런 질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민수 네, 님이 뭐 기업에서 시간이 거의 다 됐다. 네, 비즈니스 밸류. 계속 알람이 뜨는데. 네. 하는데 이게 네. 뭐 한국 건설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솔루션이 있어요? 아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할 뿐이지 지금. 예, 예 여기서 근무를 할 예, 뿐이지. 예, 제가 디지털 트윈이나 트랜스포메이션 예. 예, 이건 이제 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라서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그 뭐 더 예. 자세한 거는 뭐 예. 여기 이메일이나, 우리 예. 그 예. 유명하신 분이니까 또 책도 쓰고 그랬으니까 책을 한권 사신 다음에 거기서 이메일을 예, 얻으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질문을 좀 해 주실 것입니다. 예. 네네. 오늘 컨설팅 해드릴 수 있어요. 예, 예. 오늘 그 예. 재밌었습니다. 우리도 재밌어야죠. 이거. 아, 재밌어야죠. 예, 재밌게 살라고 하는 짓이다. 예. 재밌습니다. 뭐 이거 아주 그걸 의무감에서 한다 그러면 예. 모든 것이 다 실패해요. 이게. 예, 재밌어야 돼요. 예. 뭔가 그 비즈니스라든지 프로세스가 그, 재밌어야지. 재밌는 네. 거는 휴증이 없는 좀 마약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재미도 있고 보상도 있고. 예. 보상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예.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